이번에 뭐 줘요? 선생님 뽀뽀해 줄게. 아니 그거 말고요. 그 학원에서 주는 거 있죠? 상장. 상장 줘요. 어? 이번에 상장 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미 같은 경우에는 잠왕. 잠왕상. 뭐 안 줘요? 응? 막 뭐 학원 통이라도 안 줘요? 뭐라도 주지 않아요? 장군 노트 맨날 갖다 쓰잖아. 아니 대신 아니 왜냐 겨울방학 때는 못 줬잖아요. 아 그러면 선생님이 부원장님께 얘기해갖고 어? 이번에 여름방학 때 특강 열심히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장군 노트 한 권씩 주도록 할게. 아니 겨울방학 때는 못 줬잖아요. 몰라 나. 난 핫도그 너무 맛있어. 아 맞다 핫도그 줬지. 어쨌든 못 줬잖아. 여름철에 핫도그면은 뜨겁잖아. 아이스크림 베스킨라빈스 저기 있잖아요. 베라 같은 소리 하네. 쿨도그 어때요? 쿨도그? 콜드도? 쿨도그요. 핫도그가 왜 핫도그예요? 진짜 뜨거운 강아지랑 드시네요? 왜요? 보여줄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저희 이제 전기 에너지 나갈 차례예요. 전기 에너지 나갈 차례입니까? 문제까지 다 끝났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책에 밑에 중등형제라고 써있는 게 있는지 안 알아봤어요. 자, 14강 맞을 거야. 14강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단원.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전기 에너지의 발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전기 에너지 발생. 자, 전기 에너지를 일으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주죠? 크게 두 가지야. 전지나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 에너지를 발생할 때 전지를 이용하는 것은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자, 발전기를 사용하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 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가 기전력이야. 자, 기전력이라는 것은 무엇을 일으키는 힘이다?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다. 자, 얘는 영어로 그래서 electro. 무슨 뜻일까? 전기. 전기의 라는 뜻이지. 모티브. 뭐래? 모티브. 무슨 뜻이지 모티브? 모티브로 움직이는, 하는 움직이는. 모티브로 운동하는 활동하는 그걸 모티브 기반 아, 그걸 기반으로 뭘 기반으로 하는 동기가 되는 그래요. 그게 뭘 기반으로 하는. 자, 그래서 전기를 유발하는 자, 일으키는 힘이다. 그래서 포스라고 해. 파워. 왜 파워로 말하지? 포스지. 파워는 일률이나 전기 에너지에서의 전력을 얘기할 때 우리는 파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 기전력, 전류가 흐르는 양단의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전력이라고 한다. 자, 기전력을 얘기할 때는 기전력을 다음과 같이 얘기해 주고 있대요. 기전력은 기호로 E라고 써줘요. 이 첫 글자 써서 E라고 쓴 거야. 오케이? 원래 필기체 쓰는 게 맞아. 이 책은 인쇄체 썼지, 이렇게. 근데 필기체 써주는 게 보통 기전력 쓸 때 표현이야. 자, 이 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단위 전하당 에너지를 의미해 준다라고 해. 단위 전하당 에너지라서 이것을 기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라는 값은 Q분의 에너지를 1 표현으로 W라고 썼어. 어? 1의 단위는 뭐가 되지? 1의 단위는? 줄. 줄. 쿨. 자, 전하량의 단위는?
쿨롬이라고 해요. 씨라고 하고 뭐라고 읽는다 그랬지? 쿨롬. 쿨롬이라고 읽는다고 해요. 자, 이 값은 V자 쓰고 뭐라고 읽어주면 좋을까? V 로봇. 메칸더 로봇 태권 V라고 하지 볼트라고 해요. 썬더 볼트 할 때 볼트. 어? 화학자 중에 볼타라는 분이 있었어. 누구지? 볼타. 뭐한 사람이지? 폭타. 최초로 화학 전지를 만드신 분이야. 황산에다가 아연판과 구리판을 넣고 이 둘 사이에서 기전력의 차이를 발생하는 걸 확인하고 이걸 이용해서 전극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아연판과 구리판을 전선으로 연결하고 전구에 연결하면 불이 들어온대. 오케이? 그 볼타라는 분이 업적을 따서 볼트라고 이름을, 자, 단위 이름을 쓰기로 했다고 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은 기전력이 한 단위 전하당 한 일의 양과 같다라고 해.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방법 두 가지를 이미 얘기했어요. 첫 번째, 화학전지를 이용하는 거지. 화학 시간에 혹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배운 적 있나요? 배웠나? 아직 안 배웠나? 아직 안 배웠어요? 안타깝다. 대충 설명 한번 해줄까요? 아니, 산화환원 배웠잖아. 우리 그 식에서 그 식에서 산화환원 했어? 인규가 했으면 했을 거야. 어, 그러면 대표적인 얘 갖고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볼타가 만든 최초의 전지를 한번 얘기해볼까? 볼타 전지를 한번 보자. 볼타 전지를 이야기해보자. 왜? 왜? 응? 우리 시연이가 은근 장난해. 과학고 형이, 진과학 다니는 형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름이 시연이야. 시연이도 열심히 해서 갖고 가자. 응? 응? 어? 대답을 안 하네? 열심히 안 하겠다는 거야? 안 가겠다는 거야? 열심히 하는 거야? 더 열심히 해야 돼. 우리 현우는 내내 졸려서 어떻게 해? 너도 아까 인규한테 해준 인규한테 해준 거 해줄까? 아, 선생님이 이제 항상 옛날부터 했던 말인데 한과 연관 형이 하나 있어. 진짜 막 애가 엉뚱한 녀석인데 이 녀석이 하도 장난질해갖고 이리와 이놈 새끼 내가 너 뽀뽀해줄 거야 그랬더니 지가 먼저 나한테 해버리고 갔어. 그 형은 진짜 어릴 때 똑똑했는데 걔 초등학교 4학년 때 수학의 정석 고등학교 1학년 배우는 거 있지? 수원수투. 아, 수원, 아, 수상수하. 맨날 이름 바뀌어갖고. 수상수하를 다 끝냈어. 그리고 쉬는 시간에 남들은 노는데, 형들은 노는데, 걔는 교실 앉아갖고, A급 수학. 기량이 다 풀고 있었어. 그래갖고 그 친구는 공부를 너무 막 중독되게 해갖고, 엄마가 집에 있는 책을 다 갖다 버리고, 6학년 될 때까지 너 놀아. 공부를 안 시켰어. 그래갖고 한과형 갔지. 한과형이요? 한국과학대학교요? 안 그랬으면은 하버드 갔을지 모르는데 그 나이에. 자, 그러면 볼타전지란 녀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볼타전지는 어떻게 놓은 장치냐면요. 여기에 수조에 묽은 황산을 집어넣어요. 뭘 넣는데요? 묽은 황산. 묽은 황산을 집어넣어요. 오케이? 황산의 성질 좀 알고 있니? 진한 황산은 탈수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묽은 황산을 붓에다 묻혀가지고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요. 인규바보. 그 다음에 불로 가열을 해서 수분을 증발시켜요. 수분 증발시키면
물구나산에서 물을 잃어버리면 뭐가 되지? 인황산. 진한황산이 되겠죠. 이 진한황산은 물질로부터 물을 빼내는 작용을 해요. 그럼 유기물에서 물 빠져나가면 유기물은 CHO로 구성이 됐잖아. 물을 수소 대 산소를 2대 1의 비율로 뽑아나가요. 그럼 유기물에서 뭐만 남지? C탄소. 탄소만 남는데 그럼 색깔이 어떻게 될까? 색깔이 어떻게 되지?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어이없는 새끼들. 파란색. 흰색. 아, 검정색, 갈색. 검정색만 남잖아. 숱이잖아, 바보야. 아. 그래서 종이가 글씨는 부분이 시꺼멓게 변해요. 와, 신기하다. 종이는 그냥 태워도 시커멓게. 그래서 아니 근데 황산에 작용했더니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황산 같은 녀석이 우리 살에 튀면은 여기서 탈수 작용해서 탄단 말이야. 해를 입을 수 있어. 그래서 얼른 흐르는 물에 담가야 돼. 오케이? 수도꼭지 틀어놓고 담가야 돼. 산은 무조건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손발을 자를 수도 있어. 왜요? 위험해. 왜 잘라요? 잘못됐으니까 자르지. 잘못됐으면 냅둬도 죽을 수 있다니까? 너 모이 베이면 그냥 나쁘니? 어? 아니야. 선생님 후배 중에 한 녀석이 걔는 이제 실험 중에 황산을 많이 쓴단 말이야. 황산을 많이 쓰는데 보통은 물구나산 쓰는데 물구나산은 진한황산을 희석시켜서 만들거든. 그래서 희석시켜서 만들어서 쓰는데 어느 날 이게 몸에 튄 거야. 잘못해갖고 옆에 놈이 피펫에 진한황산인데 이거를 툭 한 거야. 그래갖고 얘가 여기부터 따다다 딱 찍혔어. 눈에 들어갔어. 진짜 실명했다. 그래갖고 여기 단자리들이 황산이 있는 거 아니까 빨리 흐르는 물에 몸체 그냥 들어간 거야. 뛰어들어갔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흐르는 물에 계속 수도꼭지 대고 흘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점이 생겼어. 살에 단 부분이 이렇게 점이 생긴 거야. 눈에 들어가면 왜 심는데요? 산은 눈에 들어가면 죽어. 잘못하면 식초노도 죽어. 식초 눈에 넣으면 죽어요? 어. 진짜? 너 넣었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응?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우연히 웃긴 걸 발견한 거야. 청바지 입었는데, 청바지 입고 있었는데 청바지에 따다다닥 한쪽 다리로 튄 거야. 거기에 뭐가 생겼지? 구멍이 생겼는데 이 청바지가 이쁘게 올이 터진 거야. 뭔가 예뻐. 뭔가 이뻐. 그 다음부터 이 새끼가 연구실에서 하는 짓이 있었어. 청바지 쫙 펼쳐놓고 피펫에 진한황산 묻혀서 두둑두둑 털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구멍 송송 난 바지를 입고 다녔어. 예뻐요? 남자예요. 아씨 안 이뻐. 남자. 자 그러면 남자애가. 자 여기 물구나산이 있었고요. 여기에 금속판을 두 개를 넣어줍니다. 하나는 아연판을 넣어줘요. 또 하나는 구리판을 넣어줘요. 혹시 이온화 경향에 대해서 배웠나요? 아니요. 자, 얘네들은 자 양이온을 비교해 보는데 아연이라는 녀석은요, 아연이라는 녀석은 수소보다 수소 이온보다 이온화하기가 더 쉬워요. 오케이? 이온화하기 쉽다는 건 녹기 쉽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은 구리보다 이온화하기가 더 쉬워요. 이거를 얘네 세 개의 이온화 경향이야. 나중에 칼카나마 아라철 니준합 수구수금백금이라고 외우는 게 있을 거야. 이게 이온화 경향이라는 것이야. 그러면 얘는 아연과 수소를 비교해볼까? 이게 물구나산 수소 이온이 있으니까 누가 이온화하려는 성질이 강해? 아연이 강하지. 아연은 전자 몇 개를 잃어버리는 물질이지? 모르면 두 개 하면 80% 맞아.
전자를 몇 개 잃어버려? 한 개, 두 개. 야, 두 개 잃어버리면 모르면 80%면 두 개 잃어버린다고 하면 몰랐을 때 80% 맞으면 몇 개 대답했어야 돼, 너가? 세 개, 다섯 개. 네 개. 자, 어떤 물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어버린데 여덟 개를 어떻게 잃어버리냐? 전자를 잃어버린데 이때 몰랐을 때 두 개라고 대답하면 80%가 맞는데, 어? 그럼 내가 아연이 전자를 몇 개 잃어버립니까라고 하면 너네는 뭐라고 답해야 돼? 두 개. 그렇지. 근데 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덟 개까지 나? 처음에만 계속 바꿨잖아. 자, 그러면 이 아연이라는 녀석은요 밖으로 녹아 나와. 그럼 이온이라는 게 되지. 전자 몇 개를 잃어버렸다고요? 두 개 잃어버리니까 플러스 이가에 구리 아연 이온이 된 거야. 여기에 뭐가 생기지? 녹아 나온 자리에 자 주변에 전자들이 있어. 또 다른 녀석이 녹아 나오면 얘는 뭐가 돼? 전자 또 생기겠지. 이쪽은 전자가 자꾸 생겨. 하지만 얘는 구리는 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약해. 그럼 전자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없을까? 구리는 아무런 것도 발생을 안 시켜. 오케이? 이때 이 두 녀석의 극판을 연결해 봅니다. 이걸 연결한대. 연결하면 이쪽에 전자들이 많이 생겼지.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생기잖아, 그지? 이쪽은 전자가 없잖아. 그럼 전자가 어떻게 될까? 전자가 어떻게 돼요? 이동을 해요. 어? 전자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이동하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얘가 마이너스 극이 되고 얘가 플러스 극이 된 거야. 그럼 이쪽에 전자들이 넘어오지? 네. 그럼 이 전자들이 아연을 땡겨. 왜? 인력이 작용하잖아. 그러면 이 아연이 와서 여기 와서 어떻게 되니? 들러붙어요. 전자를 얻어서 들러붙게 된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전류가 구리판에서 아연판으로 흐르게 하는 이런 장치를 볼타 전지라고 해. 물론 얘는 원시적인 전지야. 원시적인 전지. 왜? 얘는 이쪽에 구리 꽉 차고 이쪽에 뭐가? 아씨 미안해 구리가 차지 않는구나. 소울이 구리가 오질 못하고 얘는 구리는 물속에 녹아나고 얘보다 움직이기 좋은 물속에는 수소 이온들이 나오는구나. 어휴 큰일 날 뻔했다. 엉터리 가르쳐 뻔했네. 그럼 여기서 수소 기체가 발생해. 이 수소 기체들은 둘러싸게 되면 다른 수소 기체가 오는 걸 방해하겠지. 그러다 금세 전류가 안 흐르게 돼. 그래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아, 이 전지는. 하지만 이게 화학전지라고 불리는 전지의 아버지야. 얘가 발전해서 건전지가 된 거야. 오케이? 자, 이때 아연이라는 녀석은 전자를 어떻게 했지? 이렇대. 전자를 잃는 현상을 산화환원 중에 뭐라고 부르지? 환원. 산화라고 해. 자,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은 물속, 자, 묽은 황산 속에 있던 황산, 자, 황산 수용액 속의 수소 이온은 전자를 어떻게 하니? 얻어요. 전자를 얻어서 뭐가 만들어지지? 수소 기체가 만들어지거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환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산화, 환원에 의해서 전기가 통하는 장치가 바로 화학전지다. 물론 화학전지는 극판의 종류가 틀려. 겉껍질 부분에 둥글게 있는 원통 모양의 껍질 부분은 아연판이 있고 중심부에는 구리판 대신에 탄소막대가 있어. 그리고 안쪽에는 전해질 물질이 있고 이 안에는 또 이산화 망가니즈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이때 발생하는 수기체를 없애주는 역할하는 물질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화학전지야. 산화환원 반응에 의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의미해 준대. 자, 에너지 전환 관계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켜 준다. 발전기. A.
몇 쪽 펴고 있니 지금? 어? 잘 펴고 있어? 잘 봐 그러니까 멍하니 말고. 자,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석이나 코일을 회전시켜서 발생하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한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어지는 장치라고 한다. 태양전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장치야. 태양전지판에 태양빛을 쪼여서 기전력을 발생시킨다. 자, 태양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는 장치입니다. 열전대라는 게 또 있어요. 열전대는 열전대 양쪽의 온도 차이에 기전력이 발생한다. 온도 차이에서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야.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발전기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전기. 자, 발전기는 자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인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발전기의 원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발전기. 다녀오세요. 지금 저도 잘 안 다녀오는데. 네. 지금은 안 졸려. 지금 현우가 엄청 졸렸어. 시작부터. 눈이 보이잖아. 아, 왜 졸리냐. 여름이니까 졸립지? 얼음이 없어? 인규가 좀 이따 갖고 올 때 네 것도 갖다 주겠지. 어?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말 똑바로 해. 어버버버버버 하지 말고. 먹은 만큼 왜 살아 영규? 말을 못해 이놈 시기가 이제. 먹은 만큼 얘기를 해. 바보들 같아. 자, 발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발전기는 이렇게 구성된 장치야.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장치인데요. 자, 얘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기 N극이 있고요. 건너편 쪽에 무슨 극이 있어? S극이 아니고 S극이야. 누가 귀염 떨었다, S극? 예, 민규요. 다시 해봐, 등극? S극. 아이고. 인규 되게 귀엽지 않니? S극이 있어. 이때 N극에서 S극으로 가는 뭐가 있어? 자기장이 있잖아, 그치? 자, 균일한 자기장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 이제 이때 코일이 이렇게 수직으로 걸려 있었어. 근데 이 코일을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거야.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강제로 회전시켰어. 오케이? 이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t라는 시간 동안 이동한 각이 셋다가 오메가 t라는 각만큼 이동했다라고 해. 오케이?
자, 이때 잠시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니까 코일이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자빠졌어. 이렇게 자빠진 상태를 이때 회전한 각이 얼마? 바로 세탄 오메가 T라는 각도만큼 회전했다. 이때 코일은 N번 감겨있고 단면적이 A라고 해. 단면적이 A야. 오케이? 그렇다면 얘가 세타만큼 나타났을 때 그때 자속이 얼마가 됩니까? 이 자속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자기장 곱하기 넓이 곱하기 둘 사이 각의 코사인 값이야. 얘는 이런 면적을 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값을 갖게 됐다라고 해요. 오케이? 자, 이때 얘들의 변화량을 한번 볼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B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코사인 오메가 T라는 값, 플러스라고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이 값은 이렇게 나타난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나중에 미분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 가능한데 이 값은 다음과 같대. B 곱하기 A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자 사인 오메가 T라는 값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때 얘가 갖는 유도 기전력은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얘가 갖는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쓸 수가 있어서 패러데이 법칙이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집어 넣어줬더니 얘는 N 곱하기 이게 부 마이너스 빠졌어. N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해. 이때 앞에는 이 값이 최대값이고 사인 함수적으로 변해서 얘는 E 맥시멈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E 맥시멈이라는 값은 최대 전압이 되는데 외우기 좋아 이거는 NBA. NBA가 뭐지? 야구. 농구. 미국 프로 농구를 NBA라고 하지. 농구가 어때? 하는 게 우리나라 경기보다 걔들 보면 멋지지. 멋질 때 쓰는 감탄사. 브라보. 와우. 그래서 NBA 와우로 기억해 두자. NBA 뭐야? 이게 최대 전압이야.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난대. 시간에 따라서 얘의 기전력은 최대값을 갖고 사인 함수적으로 나타나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자, 다시 크기가 0이 됐다. 이렇게 되돌아오는 이런 관계를 갖는데 이때 처음 상태에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이 바로 주기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통 발전기의 주기는 전기에 대한 주기는 60분의 1초라고 합니다. 오케이? 60분의 1초라고 한다. 나머지는 그냥 칭얘기로 정리해보자. 역학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발전기는 자기장 속에서 코일이 회전을 할 때 코일을 이루는 면을 지나는 자속이 변함에 따라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에 의해서 회로에 기전력이 발생하여 전류가 흐르게 된다. 그래서 기전력은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때문에 델타 파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서는 표현은 식 표현이 안 나와 있어. 자, 직류발전과 교류발전의 차이를 보자. 두 녀석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니? 정류자라는 부분이 있고 없음이지. 자, 우리 직류전원은 정류자가 있어.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 반면에 접점 고리가 있어서 두 녀석을 따로따로 본 자, 이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반대로 바뀌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살펴보니까 발전 원리를 봤을 때
자, 직류전류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해주고 교류전류는 자꾸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지.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요. 자, 오른쪽 윗부분. 발전기의 발전 원리. 직류발전은 정류자에 의해서 전류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는 역할을 한다. 자, 가에서 나, 나에서 다. 과정은 코일 내부의 자속이 증가하는 과정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과정을 얘기한다. 자, 한편 가에서 라, 라에서 마로 나타나는 과정은 자, 이 과정에서는 자, 코일 내부의 자속이 감소하는 과정으로 정류자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 자,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렇게까지는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한편 옆쪽에 직류회로와 교류회로에서 전 원형 기호가 나타났지. 앞에 짝대기 두 개로 구성된 건 직류회로 맞지. 사이드 코치 맨 윗부분. 인규야, 오른쪽 맨 윗부분. 오른쪽 맨 윗부분. 어, 어딨어? 어딨어? 뽀뽀의 약발이 떨어졌군요. 참고로 오늘 선생님 점심 먹고 이 안 닦았어요. 공포감 주세요. 공포감 줘서 고춧가루 키스. 이거 축하해. 다 이뤄주세요. 오, 이거 어디로 가냐. 얼음이라 저렇게 내 것도 나 진짜 인기야. 인기야 모은 만큼 일을 안 해요. 인기야 나도 인기야 진짜 모은 만큼 일해. 또 뭐야 너는. 그 버물리 있을 거야 카운터에. 어, 카운터 데스크 선생님한테 네. 어 모기 물렸는데 버물리 있냐고 한번 여쭤봐. 있을 거야. 지금 너무 많이 나가서 이따 점심 시간에 나갈게. 아기 오빠 어 맨날 많이 나.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왜? 너무 아파. 아 앞에 곧. 에휴. 배고파서 배가 찢어. 왜 한숨 쉬세요? 등까지 달려 붙었어. 왜 한숨 쉬세요? 배가 고프세요. 어? 한심해서. 그것은 너무 배고프세요. 인규를 놀리다. 나는 죽는다. 인규야, 아 인규래네. 현우야. 네. 총일 밥만 먹고 사나. 네? 아침 먹고 왔지? 아니요. 안 먹고 왔어? 아니요. 먹고 왔지? 아, 아침이라고 해. 일단 먹고 왔어. 점심은? 안 먹고 왔습니다. 가루 두 끼 먹었는데 3끼까지? 아, 너무 배고프다. 위에 얼음이 진짜 예뻐. 아, 내 거. 나도 한심한 녀석. 왜 다미는 왜 안 줘? 제가 쟤네 걸 왜 먹어요? 저희도 싫어요. 어, 2학년 선배들이 그러는데, 어, 2학년 선배들이 어저께 한 녀석이 어디 갔다 왔대? 저 웅진. 네? 웅진, 아인스월드인가 거기. 아인스월드. 거기 뭐야? 아, 거기 뭐 아무튼 수영장에. 근데 빡 얘기하는데 막 한 녀석이 쟤네 남자끼리 갔대요. 한 명 있어 그래갖고 보통 남자끼리 가지 그럼 그랬더니 어 여학생하고 같이 간대. 보통 여자애들이 막 가자고 해갖고 인원 구성해갖고 간대는 거야. 수영장에? 아 뭐 어때요? 왜? 요즘에 더 그렇게 가자 친하는 그래? 너만 그런 거야. 너만 어? 넌 친한 여자애 남자애들이 없잖아. 혼자 가는구나. 아니에요. 저 친한 남자 아빠래. 아빠가 최고야. 아니 안 좋지 있어요. 자
왼 오른쪽에 맨 위를 보세요. 직류전원은 짝대기 두 개로 돼 있지. 맞아? 가늘고 긴 막대기는 무슨 극? 아, 네. 가늘고 긴 막대기 무슨 극? 얘 제대로 보는 애가 지금 시연이 하나밖에 없네. 선생님 어디 봤어 지금? 인규야 어디 봤어? 쌤이. 윤겸이 어디 봤어 쌤이? 이쪽 오른쪽 위에. 어디? 여기. 진규와 교류. 진규와 교류 뒤시에. 시연이 혼자만 제대로 알고 있었어. 이거. 시원이는 계속 체크하면서 선생님 말을 다 확인하면서 짚고 넘어간단 말이야. 이 녀석들아. 시원이 얼마나 이쁜데 되게 열심히 하잖아. 꾀병이 많아서 그렇지. 저도 열심히 인규는 열심히 하는데 너무 티내면서 열심히 하잖아. 시원이는 조용히 열심히 하는데. 저는요? 그냥 자고. 다미는 그냥 아예 안 하잖아. 아 잠자는 건 한다. 선생님 수요일 갔다 왔음. 왔음이요? 갔다 왔다고. 갔다 와서 쌤 말투로 도난 쌤. 근데 찜질하고 나왔는데 소용 없음을 알았어. 왜요? 집에 오니까 다 젖어 있던데. 집에 오니까 옷이 다 젖어 있더라고. 땀 나서. 그게 그거죠. 무지 더워서. 너무 좋아요 진짜. 자. 직류 기호는 짝대기 긴 쪽이 플러스 극이고요. 짝대기 가늘고 굵은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교류 기호를 살펴보니까 동글뱅이에 사인함수 같은 게 그려져 있지요. 얘는 교류의 전원입니다. 발전기를 의미해 준다라고 해요. 자, 한편 교류를 직류로 바꿀 때 우리는 자, 정류회로라는 걸 쓰는데 다이오드라는 걸 이용하는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자, 프레임의 왼손 법칙은 아예 안 다룰 거예요. 얘는 우리가 배운 것 같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자, 맴돌이 전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맴돌이 전류. 아이고. 이름이 맴돌이다. 맴돌이. 진짜 맴돌이 진짜야. 친구들 지금 계속 맴돌이야. 쌤, 저 이따 지금 08년생 30공할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할 거예요. 아니에요. 다미 핸드폰 좀 체크해보라고. 아니에요. 너가 성인 남자들하고 전화할 이유가 뭐가 있어? 08년생. 어? 저한테 사모님이랑 통화할 거예요. 통화 안 해요. 이상한 사람한테 연락 왔어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될 줄 알고. 요즘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어?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데 모르는 사람하고 통화하고 그래. 안 할 거야. 걔가 와. 걔 어차피 안 해요. 전화번호 지우든지 차단. 전화번호 없어요? 차단 걸어놓고 지워. 전화번호 없어요? 그거 어떻게 연락해? 인스타 DM으로. 인스타요. 네가 사회의 된맛을 못 봤구나. 아니에요. 걔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어? 진짜 위험한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한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 맞지? 응? 엄마한테 나 얘기 알린다? 왜요? 어? 왜요? 인스타 계정 없애버리라고. 왜요? 왜요? 연락하지 마. 연락 안 해요. 요즘. 만약에 하는 거 같 계속했다는 얘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이상한 AI 여자 사진 퍼가지고 그거 자기라고 속이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뭐였냐면요 걔가 처음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귀대요. 그래서 무슨 이상한 사진 보내가지고 연락을 안 받단 말이에요. 하여튼 갑자기 걔가 제 친구랑 저를 이렇게 단톡에 초대해가지고 또 그 뭐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사진을 보고 또 연락을 안 보고 있어요 지금. 걔가 20몇명 보면 너 어떡할 거야? 맞아요. 걔 20몇명한테 그래요. 걔 그 20매네요? 걔 박사방 같은 놈이면 어떡하려고. 그냥 윤근이 이상한 애는 맞는데. 너는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너 인생을 망치고 싶어? 아니 저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런 사이가 아니든 그렇든 연락을 취했다는 게 문제지. 걔가 연락이 없거든. 어? 네가 무시해야지. 네. 잠깐만. 너 만약에 또 이상한 낌새 있으면 선생님 바로 엄마한테 알릴 거야. 네. 정신 못 차려. 아 네. 어?
사회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 많은데, 어? 그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살라 그래. 그런 애 아닌데. 그런 애가 아닌지 그런지 너가 어떻게 알아? 만나봤어? 아니요. 근데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아니 근데 저 그런 사이 아니에요. 걔한테. 그런 사이든 아니든 모르는 사람하고 연락 왜 주고받냐고. 아니 걔가 못 건데요. 걔가 와도 씹어야지. 무시해야지. 어?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네. 너 사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아니요. 알아요. 그 뉴스에 나온 애들이 다 그런 꼬드김에 넘어가고 나쁜 길로 가고, 어 걔네들이 범죄 이용하고. 사회가 그렇게 밝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단 말이야. 어? 항상 모르는 사람은 경계를 해야 돼. 너한테 이유 없는 친절을 베풀거나 말 거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조심하죠. 어? 조심하죠. 근데 왜 그런 조심을 안 해? 조심하죠. 응? 항상 행동이 들떠가지고. 자, 이번엔 맴돌이 졸려. 가방끈 정리 다 됐니? 네. 어? 윤겸이가 약 15분 동안 가방끈 정리하고 있었거든. 세 번째, 맴돌이 전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자, 맴돌이 전류라는 걸 얘기해보도록 할게. 이쪽에 자석에, 일반적인 자석에 붙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 있어. 그냥 알루미늄 박을 갖다 놨다라고 할게. 오케이? 알루미늄 박을 갖다 놔서 얘는 아주 센 자석이 아니면 반응을 잘 안 한단 말이야. 이때 이 자석, 자, 이 알루미늄 박 위에 자석을 갖다 놓을 거야. 막대 자석에 극을 이렇게 설치할 거야. 앵극을 갖다 놨다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아무 반응이 없었어. 그런데 이 자석을 오른쪽으로 움직여보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이 알루미늄 오른쪽 부분은 이 N극이 들어오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싫어하면 위쪽으로 무슨 극을 형성해야 돼? N극을 형성해야 되지, 판 위에. 그럼 이 주변에 뭘 흐르게 해야 돼? 이 방향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야. 유도 전류가 생긴 거야, 이렇게. 이해? 앵극이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이거 살짝 띄워놓은 상태에서 던진 거. 자, 이렇게 움직인 거야. 반면에 이쪽은 앵극이 나가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아랫방향으로 뭘 형성해? 자극을 형성하고 위에 S극이 있어야 되겠지. 얘가 S극 갖기 위해서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갖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그럼 합쳐진 전류가 이쪽으로 세게 나타나는데 이쪽에 맹글맹글 도는 전류를 뭐라고 불러? 맴돌이 전류라고 불러. 맴돌이 전류라고 한다. 자, 이 맴돌이 전류의 대표적인 예가 또 있어. 어떤 예가 있니? 이런 예가 있어. 이쪽에 플라스틱 통으로 만들었대. PVC라는 것 혹시 알고 있니? PVC 파이프. 왜 길 같은데 관 같은 거 묻는데 플라스틱 관인데 왜 회색이 나는 플라스틱 관 같은 게 있어? 아니면 건물 위에서 물통 같은 거를 플라스틱 통으로 내릴 때 이런 아이를 쓰는데 폴리 비닐 클로라이드 해갖고, 자, 얘는 폴리염화 비닐이라고 하는 물질이야. 플라스틱이 일종이야. 그래서 얘는 아무런 자성이 없거든. 여기에 네오디뮴 자석을 갖다가 떨어뜨리자. 그럼 얘는 아무런 일 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하지?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돼. 그냥 슝 하고 떨어져 버려. 이거는 유튜브에 에디 커런트라는 말이 있어. 맴돌이 전류를 에디 커런트라고 하거든.
유튜브에서 이걸 검색하면 이거에 관계된 실험 굉장히 많이 떠. 실험. 영상으로 실험을 보여줘. 우리나라는 수급 목방만 찍어대지. 외국 애들은 이런 걸 찍어갖고 많이 내두고 있어. 어? 과학 실험 같은 게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는 90% 이상 이거지. 먹방. 처먹는 거. 응? 먹방. 근데 난 먹는 거 뭐 그렇게 좋아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근데 걔들이 한 달 수입이 몇 억씩 되잖아. 나 생각 난 좋긴 한데. 어, 좋아? 아니, 사실 나는 먹는 걸 봐서 너가 얻는 게 뭐야? 재미만요. 재미도 없잖아. 아니, 굳이 얻는 게 있어야 돼? 알았어. 그냥 재미를 얻어? 내가 재밌어? 아니, 그러지 말고 뭘 얻어? 네? 뭘 얻어? 행복감. 행복해? 난 먹는 걸 보는데 어? 히밥이 보면 히밥이 너무 사랑스러웠구나. 재밌어요 그냥. 재밌어요? 인생의 낭비 같아서 그 시간에 학습적인 부분에 투자한다. 나처럼 그 시간에 학습을 하고. 아니. 아니 뭐. 언니 있는 거 있지? 핸드폰 안 하고 공부하고 있는 자. 이번에는 여기에 구리판을 갖다 놓을게. 자, 네오디움 자석 웬만한 녀석도 구리에 달라붙질 않아, 잘. 오케이? 잘 달라붙진 않아. 이때 얘를 여기다 떨어뜨려. 떨어뜨리면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기게 돼요. 자, 여기 네오디움 자석에 N극이 들어가고 이쪽에 S극이 있다라고 하면 이 네오디움 자석의 아랫부분은 이 네오디움 자석이 들어오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아랫방향, 윗방향으로 N극을 형성하게 돼. N극을 형성하기 위해서 전류가 아래, 자, 오른, 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모양을 주게 된대. 아시겠어요? 자, 반면에 이쪽은 S극이 빠져나가는 거지. S극이 나가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자석 쪽에 N극을 형성해줘요. 자석 쪽에 N극 형성하면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지. 이해합니까? 서로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르는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M돌이 전류라고 해요. 이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는 많은 곳에 이용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야. 혹시 자이로드롭이라고 아세요? 자이로드롭은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을까? 자, 이 원리를 이용하게 돼요. 오케이? 기둥에 자석을 갖다 놓고 또는 전자석으로 되고 자, 그 다음에 주변에 철판을 갖다 놓게 되면 이 녀석이 갑자기 내려가는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게 되다 보니까 얘가 자동으로 못 내려오게 하는 자, 이런 특성을 갖게 한대요. 유도전류를 발생시켜서.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 전동차의 지하철 브레이크도 역시 이 맴돌이 전류를 이용한 장치야. 요즘은 다 전자식으로 바뀌었는데 혹시 집에 보면 전기 요금 계량기가 있는 곳 알아? 전기 계량기? 적산전력계나 전력량계라고 하는데 전기를 사용하면 뱅글뱅글 돌아가는 아이가 있어. 판이. 이 판이 한 바퀴 돌아가야 누금이 움직이는 아이거든. 전류가 흐르면 얘가 돌아가고 전류가 안 흐르면 안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그게 맴돌이 전류를 이용한 장치라고 해요. 자, 도체가 지나는 자속이 변할 때 도체 내부에 발생하는 유도 전류에 의해서 소용돌이 모양의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를 맴돌이 전류라고 한다. 에디 커런트. 자, 맴돌이 전류의 이용 금속 탐지기라는 곳에 있다. 정확히는 금속 탐지기 맴돌이 전류라고는 안 하고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다라고 흔히 설명을 해요. 자, 금속 탐지기와 금속이 가까워지면 금속 탐지기 내부의 코일에 의해서 금속의 맴돌이 전류가 발생하게 되고, 자, 이 전류를 금속 탐지기가 감지해서 금속이 있을 때 소리를 나게 하는 장치다. 자, 유도 전동기라는 게 있어. 컨베이어 벨트, 기계 등을 움직이는데 폭넓게 이용되는 유도 전동기라는 것은 R하고 원판의 원리를 이용하는데 이게 바로 적산 전력계, 전력량계 내부에 있는 아이야. 그 밖에 자이로드롭의 브레이크나 전동차의 브레이크도 맴돌이 전류를
이용한 장치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전류의 열작용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자. 전류의 열작용. 전류의 열작용에 대한 얘기를 살펴봅시다. 이게 마지막 단원이지. 네. 이 뒤쪽 문제 풀지 않고 단원 끝나는 대로 만약에 다음 시간에 중간에 걸리게 되면 네. 문제 조금만 보고 바로 책 바꾸기로 할게. 몇 시에 우리 5시 50분이야. 책 샀는데 중등 명제가 써져 있어. 그거 맞지? 써 있어. 셋 다 잘못 샀는데? 응? 크크크. 선생님 안 써 있잖아. 써 있어? 잘 샀어. 선생님 그거 확인했어. 그래서 아휴 이 녀석 걱정이 태산이겠군. 태산이 걱정. 자, 그러면 전류의 열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전류는 세 가지 작용이 있어요. 세 가지 작용인데 첫 번째 작용이 전류 전기적 작용이 있어. 여러 가지 전기현상을 일으키잖아, 그지? 전기작용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배운 게 자기작용이야. 자기작용을 한다고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게 바로 뭐야? 열작용이라고 해요. 오케이? 열작용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 우리 열작용을 보고자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전기에너지라는 것은 자 우리 전류를 통해서 공급하는 에너지다 라고 얘기해. 자 에너지다 라고 하는데 이 전기에너지가 어떻게 자 계산되는지 그거를 일단 한번 살펴보고 식을 만들어 볼게. 중학생에 맞게끔 해주도록 할게요. 실험 장치를 만듭니다. 열량계라는 실험 장치를 만들었대. 좀만 참아요. 자, 추워 죽을 정도야? 네. 응? 그 정도까지 나. 이거 햇빛 쬐면 그냥 엄청나게 더워진대. 끄면? 자리를 옮겨. 근데 여기 잘 가는 자리를 네가 자, 열량계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렇게 만든 장치야. 자, 얘는 물을 가열시켜서 물이 얻은 열량을 확인해서 그걸 이용해서 자 살펴보는 장치라고 해요. 물이 있고요. 이 물 속에 누구를 담가줍니까? 니크롬선을 담가주게 돼. 누구라고요? 니크롬선이야. 니크롬선은 열작용을 많이 하지. 어? 니크롬선은 열작용 철, 니켈, 크롬 등이 크롬륨이 섞여 있는 자 이러한 합금으로 만든 선인데 전류를 흐르게 되면 열작용이 심해서 어? 히터를 만드는데 이용하는 이러한 선이야. 되게 라면처럼 뽀글뽀글 동그랗게 감겨 있는 선으로 되어 있어. 혹시 겨울철에 집에 전열기 쓰니? 전기난로? 전기난로 중에 유리관 같은데 뺑글뺑글 돌아가는 것처럼 빨갛게 달아온 아이가 있어. 그 속에 니크롬선이 있고요. 또 다리미 집에 있지. 다리미 속에도 니크롬선이 들어서 열작용을 이용한 장치라고 해. 이거를 담가놓고 이 녀석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자 살펴보는 장치야. 이게 열량계라는 장치라고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자, 첫 번째 실험. 열 또는 자 전기 에너지와 열은 전기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지. 맞아요? 전기 에너지와 전압의 관계를 이야기해보자.
식 하나를 외우라고 해두면 좋은데 좀 기억 좀 남겨주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여기에 어떤 장치에 요 열량계를 세 개를 직렬로 연결을 해요.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한 이 장치는 장치들은 전류가 항상 어떻게 될까? 전류가 항상 어때요? 직렬 연결이면 전류가 항상 어떻대? 네? 여보세요? 직렬 연결하면 전류가 항상 어떻게 흐른다고요? 여보세요? 같다, 전류가. 전류가 일정하지, 크기가. 자, 원래 여기에 뭘 걸어줬어요? 전체 전압 V를 걸어줬어요. 그러면 여기 전압계를 이용해서 측정해보면 얘는 V1이라는 전압이 측정되졌고요. 얘는 몇 V2라는 전압이 측정되졌고 얘는 V3라는 전압이 측정되졌대요. 오케이? 오케이. 자, 이때 누가 일정하다고요? 전류가 일정해요. 그래서 이런 직렬 연결 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V라는 녀석은 I가 일정하니까 R에 비례하는 저항을 갖겠지. 자, 이런 전압을 갖겠지. 자, 그래서 이런 관계에 의해서 만일 R 이쪽에 니크롬슨의 저항이 R1, 두 번째 R2에가 R3라고 한다면 R1의 저항이 R2보다 크고요. 따뜻하니까 졸립잖아, 그거 봐. R3라는 녀석이 가장 적다라고 할게. 그렇다면 저항이 전압이 저항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은 누가 가장 커? V1이 가장 크고 V2, V3가 가장 작다라고 합니다. V3가 가장 작대요. 비스디가 가장 작대요. 이때 여기서 발생하는 자 온도 변화를 관찰해봤어요. 델타 T1, 델타 T2, 델타 T3를 관찰했대요. 오케이? 누구의 온도가 가장 높았을까? 측정해보니까 델타 T1이 가장 크대요. 실험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야. 이 사실들을 묶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다. Q1에서 발생한 열량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Q2, Q3 순서대로 열량이 발생했대. 오케이? 이만큼의 열이 각각 발생했대. 살펴보니까 전압이 클수록 저항이 클수록 전압이 크고 전압이 클수록 온도 변화 크고 온도 변화 클수록 발생한 열량이 크다라는 사실을 관찰하게 된 거야. 따라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전압과 어떤 관계 갖는다? 비례하더라 라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여기서 변화하는 요인은 저항에 의한 전압밖에 없는데 그거에 의해서 열량이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압은 자 발생한 열량 즉 전기 에너지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쓸 수가 있었대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실험을 한번 보자. 역시 열량계를 이용한 실험인데요. 자, 그러면 자, 이 실험을 한번 살펴보죠. 두 번째 실험이야. 이. 자, 전류의 세기와 전기 에너지의 관계를 보자. 전기에너지와 즉 열과 전류의 관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그렇게 힘들어?
근데 힘들긴 힘들다. 선생님도 오늘 아침 10시부터 계속 서 있는 거 아니야. 어? 다른 요일은 그래도 중간에 한 타임 잠깐. 서 있으면 다리가 띵띵 부어요. 어저께 선생님 10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하고 갔잖아. 집에 갈 때 다리 끌고 갔어, 아파갖고. 어? 선생님은 그렇게 좋아하는 소주도 못 먹고 그냥 집에 가 잤잖아. 어? 선생님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소주니까. 소주는 소중하니까. 밥 안 먹고 소주로 끼니 쓸 수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 이거 끝나고 저희 그 강의 시작하나요? 그럼 모르시 데스크에 들어가요. 왜? 아니 저번에 바꿨어요. 저번에도 바꿨잖아요. 저희 저녁 먹고 나서 바뀌었잖아요. 이번에도 바꾸냐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데스크 설명이잖아요. 지난번에 어느 강의실 가서 했어? 저희 13강의실. 화요일 날 그랬지? 아니요. 아니 월요일 날. 네. 잠깐만 한번 확인 좀 해볼게. 8강이 짧은 강의. 아니 그러니까 아프다고. 이거 뒤에 발나가 얘가 지금 안 돼. 사강실로 그냥 돼 있는데? 어? 그냥 돼 있으면 돼. 지난번에 13강의실로 갔지? 내가 지난번에도 별다른 말 없었는데 그냥 막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데스크 세가템으로 가진다니까? 난 지금 시간표상에는 안 바뀌어도 되는 거 같아. 저번에도 시간표상에는 안 바뀌었어요 데스크에서. 그래? 아 그냥 가만히 있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 귀찮은데. 그렇지.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의 관계를 얘기해 볼게요. 애들이 진짜 집중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구나. 자, 이쪽에 이번에는 이런 장치 연결을 해 봤어요. 선생님도 힘든데 너네는 오죽하 안 힘들겠니? 너희들도 힘들겠지. 어떤 사람이 그래? 거의 대부분 쌤 겨울방학 특강 때도 쌤도 그러셨어요. 쌤이? 네, 쌤 점심시간 6시였는데 항상 5시 50분에 끝내주셨어요. 오늘 5시 50분에 끝내줄 건데? 아니 원래 그때는 진짜 시간이 6시부터였던 거고. 아니야 그때 다 선생님들. 아니요 근데 그때 저 여름방학 시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말은 6시 끝냈는데 다 그냥 그때 끝냈어.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로 5시 50분부터 6시 아예 달라요. 아니 원래 그렇게 짰어. 아니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는 6시부터 6시 30분까지가 맞았는데 쌤이 한 10분씩 일찍 끝내주셨잖아요. 내가? 네. 5시 50분에. 불화까지 마. 아니 진짜인데. 영상 봐도 나와요. 겨울방학 1월 2일 영상 보세요. 1월 2일 영상 봐도 나오고. 1월 2일 날 선생님 출근 안 한 것 같은데? 아, 1월 2일 날 겨울방학 특강 첫날이었어요. 선생님 그날 출근 안 한 것 같은데? 선생님 원래 선생님 집에 바지가 청바지밖에 없어요. 무슨 빨간색 코트에다가 청바지 입고 공공 싸매고 오셨다니까요. 여기 셔츠가 다 빨개요. 자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 있었어. 이때 이쪽으로 전류가 얼마큼 들어가지? I가 들어가면 얘들은 병렬 연결이니까 양쪽의 전압이 항상 어떻게 나타나? 양쪽 전압이 다 일정하게 나타나지. 전압이 일정하대요.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1이고요. 이쪽으로 전류는 흐르는 I2고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I3래요. 이때 얘 저항값이 R1, 얘 저항값이 R2, 얘 저항값이 R3라고 얘기해보자. 그러면 저항값은 실제 측정할 수 있지. 똑같이 R1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R2, R3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이때 전류를 한번 얘기해 볼까? 전압이 일정해. 전압이 일정함으로 전류는 저항에 무슨 관계 같지? 온 법칙 이용하면? 아니. 저항이 클수록 전류는 만일로 조금 흘러? 많이. 조금. 많이. 아니요. 아니야 많이 맞아. 조금 흐르지요. 그래서 왜냐면은 바꿀 수 있었잖아. 전류의 세기가 저항의
반비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난 알고 있었어. 참, 네 자신이 똑똑해요. 다 알고 있었고. 머리카락 먹지 마, 제발. 버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때, 어? 그렇다면 전류는 어떤 전류가 가장 크지? I3가 가장 크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이때, 자, 이걸 측정하면서 얘 온도 변화를 본 거야. 델타 T1, 델타 T2, 델타 T3라고 했다. 그랬더니 말이죠. 누구의 온도 변화가 가장 컸대요? T3가 가장 컸대요. 이렇게 가장 컸대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발생한 열량이 누구의 전류에 세게 비례한다라는 걸 알게 됐지. 네. 오케이? 그래서 발생한 열량이 전류에 세게 비례한다는 걸 알게 됐다. 전압에도 비례하고 전류에 세게도 비례한 거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전기 에너지와 시간의 관계를 얘기해보자. 세 번째, 전기 에너지와 시간의 관계를 얘기해 봅니다. 전기 에너지와 시간 관계를 봅니다. 이때 전기 에너지라는 녀석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대. 자, 발생한 열량은 전기를 5분 통과시켰을 때, 10분 통과시켰을 때 어떤 경우에 온도 변화가 더 클까? 시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열이 더 많이 난대. 이해해요? 이해해? 우리 전기포트에다가 물을 끓일 거야. 1분 가열 했을 때, 2분 가열 했을 때 온도 변화가 차이가 있겠지. 네. 완전히 끓기 전이라면. 그래서 얘는 발생한 열량은 T. 여기서 T는 뭐라고 해? 시간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해. 이 사실들을 모아서 Q라는 녀석을 살펴보니까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세게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더라라는 걸 알게 됐지요. 오케이? 어? 현우야, 알겠어? 이때 얘 단위를 볼트, 얘 단위를 암페어, 얘 단위를 세컨드 쓰고, 얘 단위는 뭐지?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를 쓴다면. 칼로리를 쓴다면 얘는 다음과 같이 식을 써줄 수 있대. Q라고 하는 값은 4.2분의 1 곱하기 VIT라고 얘기해. 오케이? 자, 또 온법칙을 이용하면 V는 뭐라고 했어? I얼이라고 쓸 수 있지. 온법칙이잖아, 그지? 이걸 쓰게 되면 얘는 뭐가 되니? 4.2분의 1 곱하기 i제곱 얼 t라고 쓸 수 있어. 자, 세 번째. 자, 여기에서 i라는 녀석은 얼분의 v를 쓰게 되면 얘는 뭐가 되지? 4.2분의 1 곱하기 얼분의 v제곱 t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게 열량과 전압 전류 시간의 관계예요. 또한 전기에너지 E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 있는 값을 전기에너지라고 해요. VIT라고 해요. 즉 얘는 I제곱 RT 그리고 R분의 V제곱 T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저긴 너무 심하다. 43분인데 벌써 끝냈어? 아니, 원래 10분씩 일찍 끝내주잖아요. 누가? 5분 정도는 일찍 끝내주시네. 아니, 10분, 결과 어떻게 쌤이 10분 더 끝내주셨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가 점심 시간이 6시부터 자, 그래서 책 얘기로 맞아 정리해볼게. 전류에, 자, 전기 에너지에 대해서 전류가 공급하는 에너지로 전류가 흐를 때 지방에, 자, 저항에서 에너지가 소모되면 열이나 빛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저항 R의 양단에 전압 V를 걸어주었을 때 전류 I가 흐르면 저항에서는 시간 T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전기 에너지는 VIT, I제곱T, 얼분의 V제곱T라고 한다. 전류의 열작용.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한다. 발열량. 전류가 흐를 때 도선에서 발생하는 열량을 살펴봤는데 발생한 열량은 Q는 전기 에너지에 비례하는 관계를 갖게 된다. 자, 그래서 Q라는 녀석은 VIT에 비례한다라고 하는데 그 I를 우리 등식 관계로 바꿀 때 4.2분의 1이라는 것을 곱해줘야 한다. 오케이? 자, 저항의 연결 방식에 따른 발열량의 크기 비교. 직렬 연결일 때는 뭐가 일정하다고? 전류가 일정하다. 그래서 발생하는 전기 열량은 Q에 비례한다. 오케이? 아, 발생한 열량은 전압에 비례한다. 소리. 자, 한편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발열량이 결정되진다. 전류가 세게 셀수록 발열량이 크다라는 것. 그래서 자, 이 아이들의 비를 살펴보고 원법칙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형들 오기 전에 빨리 가서 먹고 제 시간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세요. 형들 가면은 식사시키기가 힘들잖아요.